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크한 외관과 높은 완성도, 합리적인 가격과 자초,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한국 기타 브랜드의 자존심, 콜트. 콜트는 이미 동가격대 기타 라인에서 비교가 불가한 위치에 있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멈추지 않고 다양한 기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년 새로 출시된 콜트의 기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두 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음축 씨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얘가 추억이 떠오르죠 이제. 네, 얘가 G290 PET2라는 모델이고요. 이 G290 PET2 모델은 기존의 G290 PET에서 여러 가지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라고 하네요. VTH77 픽업, 에르고 V넥, 컴파운드 레디우스와 같이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G290 PET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스티드 메이플 레크와 플랫보드, 터스크 넛 등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일부를 보강하였다라고 합니다. 요 디자인으로 예전에 그 저가형 그러니까 입문용 기타 모델이 되게 많았던 걸로 그쵸, 기억하고 그쵸. 있는데 요 네네. 디자인으로 그죠? G290이라는 모델로 아, 네. 해가지고 출시가 됐었죠. 그 다음에 2019년 처음 선보인 X700 듀얼리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범용성, 고사양 스펙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X700 듀얼리티 2에는 PC맨 플루언스 오픈코어 클래식 픽업과 독창적인 5A 셀렉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기타를 저희가 오늘도 역시나 네.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또 묻혀볼까요? 네. 뭐 딱 생긴 게 락기타니까 네. 네. 그냥 뭐 드라이브 사운드 쭉쭉 가보죠. 네. 요게 지금 있어가지고 조금 그거 되긴 하네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그 스키드로우 노래 중에서 이너 다큰 두룸 이너 다큰 두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이 스네이크 세이보의 이 연주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와, 그 막 오래됐죠. 이게 이 콜트 기타가 이제 우리 세대들한테는 되게 좀 추억의 기타죠. 그쵸.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 때 이제 40만원, 50만원이 되게 큰 돈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한 형이 콜트 비바2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요 X모델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때 기억하기로는 알바네즈 RG 시리즈를 약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좀 그 저가형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모델 시리즈로 엑스박 시리즈도 나왔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네. 발전할 줄 몰랐는데 지금 약간 알바네즈가 좀 떠오르긴 네. 하죠. 외향이 그죠? 요것도 한번 사운드 어떨지 네. 한번 가보죠.
이게 아, 확실히 얘가 조금 더 그 뭐 생긴 것처럼요. 그 여러분들 왜 그 알바네즈 기타를 처음 접하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바네즈를 치신 분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브랜드를 치다가 알바네즈 기타 처음 접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면 이 지판 폭도 넓고 얇죠. 되게 이상하게 납작해요. 그러니까 내게 얇다는 게 동그랗게 얇은 게 아니라 넙대대하게 그쵸. 얇아요. 그러니까 손이 탁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 넥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납작한 그게 있고 확실히 이제 프렛도 지금 쫙 뻗어 24프렛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2프렛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좀 뭐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연주가 훨씬 더 좀 가능하게 되는 것 같고 일단은 픽업적인 느낌도 확 다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얘보다는 R이 좀 더 그 더 쨍하게 들린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러 현을 튕겨서 바레이션 코드를 쳤을 때 좋은 느낌보다 이런 픽업들은 확실히 솔로했을 때 탕탕탕탕탕탕 이게 잘 들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저기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확실히 좀 그 요즘 뭐 그 우리 뭐 이제 군대 가신 마토님처럼 그런 막 우르르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격 차이가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1.8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단순하게 비싸서 좋다기보다는 X700 듀얼리티 같은 경우에 사운드가 이 입자감도 그렇고요. 좀 더 정돈이 된 듯한 느낌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도 시원하게 먹으면서도 그게 뭔가 약간 이렇게 굉장히 크리미한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물론 이 G290 패2 같은 경우도 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지만 요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뭔가 더 연마되고 단련된 듯한 확실히 이 고가 기타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이 비교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콜트라는 브랜드 이제는 한국 기타의 자존심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컸죠. 사실 지금 세계적인 그쵸? 규모 회사고 이게 뭐 콜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대표적인 기타 라인업들이나 모델들이 대부분 다 생각보다 저가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콜트 아마 회사 규모 자체가 그쵸. 엄청납니다. 네. 뭐 웬만한 회사 다 때려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콜트라는 브랜드는 기존의 다른 한국 브랜드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의 한국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스트랫을 기반으로 이제 이 저가 모델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기타를 만들어서 많이 팔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숙제였는데 콜트는 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그렇죠. 이 고가의 기타들도 생산을 하면서 충분히 그 사운드와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멋진 사운드를 들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도 유니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콜트도 초창기에는 스트랩 텔레 만들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외형을 변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독자적인 맞습니다. 모델들을 만들어서 정상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멋진 연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네.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